1월 3일은 초승달이며 일본 정부도 1월 3일 초승달을 앞둔 시점에서 12월 21일에 일본 내각부에서 강진에 대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12월 27일 오전 9시 기분에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의 이오지마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8월 초부터 이즈 제도와 오가사와라 제도의 500km 신발 지진들 이후에 도쿄 인근 이즈 제도의 군발 지진과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지진과 화산 폭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2월 27일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한 오가사와라 제도의 이오지마 남쪽에 있는 해저 화산인 후쿠토쿠 오카노바가 8월 16일에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이 해저 화산은 도쿄 인근 이즈 제도와 오가사와라 제도의 500km 이상의 신발 지진들 발생 이후에 곧바로 터진 해저 화산 폭발이기에 우려가 더큰 것이고, 또한 마그마양을 분석해 본 결과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화산 폭발 중에서는 최대 규모의 화산 대폭발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때 분출된 경석이 오키나와 아마미에서 대량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1914년 일본 규슈 사쿠라지마에서 발생한 타이쇼 대폭발에 이은 것으로 8월 16일 후쿠토쿠 오카노바의 대폭발은 최대 클래스의 대폭발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오가사와라 제도의 100년 전의 대폭발 당시의 상황과 2021년 상황을 봤을 때에 도카라일도와 후쿠시마 등의 강진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데에 있습니다. 100년 전에도 1914년 1월에 오가사와라 제도의 해저 화산이 대폭발을 한 이후에 가고시마현, 기리시마 화산의 대폭발이 있었고 그 이후 규슈와 동북 지역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